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들과 이걸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습니다. 비자 없이도 관광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면 최대 90일간 머물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. 임유진 기자입니다. 경찰이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칩니다. 속옷 차림에 한 여성을 붙잡더니 가방을 뒤집니다. 가방 안에선 여권이 나옵니다. 관광으로 들어온 거죠, 관광. 침대 옆 서랍 속에는 성인용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. 흔히 오피스 거리라 불리는 태국 성매매 여성입니다.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 7명과 이를 알선한 이모 씨 등 2명을 붙잡았습니다. 이 씨 등은 현지 브로커에게 여성들을 소개받아 관광 목적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. 이렇게 챙긴 돈은 모두 5천여만 원. 태국과 우리나라의 비자 면제 협정을 노렸습니다. 태국 여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90일간 체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성매매를 저질러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국내외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임유진입니다.